해봅시다. 자, 그래서 이 문장부터 시작됩니다. 그렇지. Are you happy? 왜 do you happy가 아니고 왜 are you happy예요? 아저씨가 아니라 유가 어떠시 유는 유가 아니고 해피 얘기하는 거겠지. 유는 너란 뜻이니까 얘는 아예 이름씨고요. 무엇 누구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해피가 그렇지. 해피가 무슨 뜻을 가진 무슨 시라서 무슨 뜻? 행복한 뜻을 가진 어떤 시? 그렇죠. 그러면 너는 행복하니 말고 너는 행복하다는 뭐예요? You are happy. 그렇지. You are happy. 어떤 시 앞에 be 동사를 넣으면 이렇게 합쳐져서 어떤이란 말이 어떻다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에는 하다 시가 들어있는 게 아니고 뭐가 들어있는 거다. 그렇죠. be 동사가 들어있으니까 you are you 하면 묻는 말이 된다. 그렇지. 이제 이해가 되죠? 선생님 무슨 설명한지. 오케이. 자, 그럼 물어봤으니까 대답합니다. 오케이. 행복하지 않고 화가 났어. No, I am not happy. 응? I am hungry. 그렇죠. angry도 무슨 뜻이고 무슨 시야? 이라는 뜻에 니까 여기다 be 동사 또 붙였죠.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이렇게 저 행복하냐라고 물었는데 행복하지 않고 화가 났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또 궁금해졌나 봐요. Why are you angry? 그렇죠. 이번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하나인 6총사 중에 하나인 when, where, how, why, who, what 중에 why가 들어있으니까 얘부터 문장을 시작하는 거라 했어요. why 뒤에 묻는 말 you are angry 말고 묻는 느낌 you are angry를 are you angry? why are you angry? Why are you angry? 오케이. 자, 그다음 다음 대화 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녀는 어디에 있어? 그렇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니까 얘부터 시작하는 거야. where 하고 그녀가 있다는 뭐야? 그녀가 있다. She 그렇죠. She is를 뭐로 바꾸면 is. 하니까 이렇게 묻는 말이 어디에 있니가 된 거죠. 그녀가 Where is she? 자, 어디 있는지 물었으니까 어디 있다고 대답합니다. 학교에 있답니다. She 그렇죠. 그녀가 있다라는 말을 누가 뭐 한다라는 말을 항상 붙여놓는다 그랬어요. She is. 그 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 At school. 그럼 계속해서 너는 나 좋아해? Do you like me? 그쵸. Do you like me? 왜 are you like가 아니고 왜 do you like야? 그렇지. like가 무슨 뜻이니까 무슨 시고? 하다시니까. 하다시.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안에 뭐가 원래 들어 있었는데. 그렇죠. 그러면 you like는 무슨 뜻이야? you like. 너를 좋아하다. 오케이. 아니죠. 네가 좋아하다죠. 하다시 앞에 있으면 누구를이 아니고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누가 뭐 한다라 그랬죠. 누가다라 그랬어. 누가다. You like의 뜻이 뭐라고? 네가 좋아하다. 그렇죠. 네가 좋아한다죠. 근데 네가 좋아한다가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네가 좋아하니라는 뜻이니까 like 속에 있던 둘을 여기다 갖다 놓으니까 네가 좋아하니 너는 좋아하니 나를 이랬죠. 그래서 I like가 아니고 do you like란 말이야. 물어봤으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Yes, I like you. 오케이. Okay. Yes, I like you 또는 Yes, I do 해도 돼요. Do you like? Yes, I do. Yes, I like you. 오케이. Okay. 그러면 저 그냥 이렇게 하고 끝나면 되는데 또 궁금한 게 생겼나 봐. 또 이렇게 물어봐요. Why do you like me? 그렇죠. Why 다음에 묻는 말 Do you like me? 나를 Why do you like me? 왜 나를 좋아하는데?
오케이. 그다음 다음 대화. Do you read the book? 그렇죠. Do you read the book? Are you read가 아니고 do you read인 이유는 너한테도 똑같이 물어볼 거야. 리드는 코타인 하다시 그렇죠. 읽다, 읽다란 뜻의 하다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두가 들어있다가 묻는 말 만들라고 are you가 아니고 do you가 돼야 된다. Do you read the book? 오케이. 물어봤으니까 답합니다. 아니, 나그책 읽지 않는데. No, I don't read the book. 그렇죠. No, I am not read가 아니고 I don't read the book. 나는 읽지 않는다. 자, 그 책이 있는지 알고 물었는데 안 읽는다 그러니까 또 이런 게 궁금해집니다. What do you read? 그렇지. 무엇을부터 시작하는 거죠? What 다음에 묻는 말, you read 말고 do you read? What do you read? 뭐 읽니? 그랬더니 신문을 읽는데요. I read the newspaper. 그렇죠. I가 read한다. 무엇을? The newspaper를. 했습니까? 여기서 다음. 너 어디에 있니? Where are you? 그렇지. Where are you? 하니까 묻는 말 됐죠. 비동사는 여기서 이다란 뜻이야. 있다란 뜻이야. 그렇죠. 있다죠. 근데 묻는 말의 순서로 바뀌었으니까 있다가 있니가 된 거죠. 어디에? Where are you? 너는 있니? 어디 있는지 물었으니까 어디 있다고 대답합니다. 하필 여기에 있네요. I am in the 그렇죠. I am. 내가 있다. 그 다음에 where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 in the bathroom. 화장실 안에. 자, 그럼 이렇게 하고 끝냈으면 되는데 쓸데없이 또 아우 부끄럽게 이런 걸 물어봐요. Why are you in the bathroom? 그렇죠. 이번엔 이유가 궁금하니까 why부터 시작하는 거야. why 다음에 묻는 말 are you in the bathroom?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쓸데없이 왜 물어봐. 그치. 똥 싼다 왜?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다음. 우리가 언제 점심 먹나요? When 그렇지. do we eat 그렇죠. lunch? 언제가 궁금하니까 when부터 시작하고 우리가 먹는다는 뭐야? We eat. 그렇죠. We eat. 근데 묻는 느낌이 들어야 되니까 do we eat. 그래서 when do we eat? 그 다음에 lunch 하면 되겠죠. 오케이. When do we eat lunch? 언제 먹냐고 물어봤으니까 언제 먹는다고 대답해야 되겠죠. 1시에 먹는데요. 그렇지. We가 eat 한다. Eat은 하다시니까 we are eat 하면 안 돼요. We eat lunch at one.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너 피곤하니? Are you tired? 그렇죠. Are you tired? 오케이. 왜 do you tired가 아니고 왜 are you tired예요? Tired는 그렇죠. 어떤 시죠? 무슨 뜻을? 그렇지. 피곤한 뜻을 가진 어떤 시? 그렇죠. 어떤 사람들, 피곤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떤 시예요? 하다 시가 아니고. 오케이. 그래서 피곤하냐고 물었는데, 아니, 난 피곤하지 않은데. No, I am not tired. 그렇지. No, I am not tired. 피곤하지가 않다. 오케이. 와우, 민철. 아, 처음보다 아주 잘하고 있어. 박수, 박수. A+. 잘했습니다. 한 번도 안 막히고 아주 훌륭하게 했어요. 선생님, 목요일까지 할거 올려두었으니까 그것도 오늘처럼 이렇게 차근차근 공부해서 잘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예, 네. 수고했습니다. 목요일 날 봐요. 안녕, 끊을게요.